봄동으로 물김치를 10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봄동 김치 대란 현상 올 수 있습니다. 그럼요. 문제는 맛이에요. 맛을 10분 만에 먹어도 김치 맛이 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아. 자, 일단 이 봄동 보시면은 초록초록한 부분들 있잖아요. 네. 네. 세 장 정도로 사용을 할 겁니다. 빨리 드시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네. 이 두꺼운 부분은요, 맛이 좀 잘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만 살짝 저면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슷 썰기. 아. 네, 이 정도만 썰어줘도 맛이 네. 좀 들거든요. 아, 요리인들은 저렇게 썰기가 어렵거든요. 아, 양배추도 그렇게 하잖아요. 저건 쉽지. 대를 찔 때 잘라봐요. 자, 그리고 네, 그냥 뭐 한 3cm, 3cm 정도로 썰어주시면 돼요. 어우, 아삭. 볼에다 담아 놓겠습니다. 오이는요, 오이 좋아요. 어슷하게 좀 썰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냥 먹어도 맛있죠. 네. 자, 그리고 무. 네. 근데 무가 진짜 제일 걱정이에요, 사실. 네. 오래 걸리잖아요. 무가 마트 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대한 얇게, 좀 최대한 얇게 썰을 겁니다. 네. 자, 한 이렇게 무를 잘라놨고요. 아니, 근데 무를 지금 절이지 않고 넣으면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무만 날 수도 있거든요. 괜찮을까요? 아니, 간을 좀 안 해도 절이지 될까요? 절이지 않은 게 더 맛있죠. 아, 그래요? 선생님, 거의 저희 편으로 넘어오신 것 같은데요, 지금. 아니,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 이 재료가 바로 먹을 수 있는 재료만 쓰시는구만 보니까.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준비는 해놨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물 한 컵이에요. 한 컵에 소금을 15g이 들어가는데 15g 들어가면 어떨까요? 짜죠. 짜죠. 그렇죠. 간을 잡을 역할도 해주고 살짝 숨을 죽이기도 합니다. 어, 근데 그걸 국물로 쓰시진 않을 거죠? 국물 쓸 겁니다. 안 짜요? 짜죠. 장난하세요? 네, 잠시 뒤에 또 물을 넣을 거예요. 아, 네. 왜? 왜냐면 바로 먹는 거기 때문에 간이 조금 아쉬워요. 아, 그렇게 왜냐면 이게 재료에도 간이 좀 배어야 맛있는데 금방 해서 먹으면 맛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 싱겁게 절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봄동에서 풍내가 슬며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물김치를 먹었을 때 약간 그 뭐랄까 풀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일단은 짜게 염도 조절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에 지금 준비해 놓은 채소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봐. 너무 좋아, 색깔. 자,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는 물김치 베이스를 만들면 됩니다. 아, 물김치 사과 들어갑니까? 사과? 네, 사과를 넣을 건데요. 사과는 사실 절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썰어주시고 국물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요즘에 뭐 배 있으신 분들은 배를 좀 넣으셔도 네. 좋습니다. 약간 씹히는 느낌이 좀 들도록 그냥 바로 잘라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집에 있는 재료로 뚝딱 만드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하나씩. 오.